할렐루야.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떠난 지 대략 한 이제 4-5년 정도 되었는데요. 정말 안 좋은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채플을 섬긴다는 게 상당히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가 채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랬던 학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저를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계신 모든 전사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신 교수님들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쓴 많은 곡들이, 이 가사들이 이 구절에 근거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이 얼마나 못난 놈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을 값어치 없는 놈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제가 이 사역을 다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한 능력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를 고백할 텐데요, 이 고백대로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또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것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니 우리 발걸음 그며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서로 형제 자매를 한번 바라볼까요?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시면서 인사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승리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참 이 길을 걷는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를 점점 더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역자로 산다는 것에서 최대한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가사를 써내려 가다 보니까 어둡다라는 표현을 제가 참 많이 쓰더라고요. 혹시 저희 위러브나 위클래시아 곡 중에 보면은 참 어둠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뭐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우린 어둠이었으나 뭐 등등 시작해서 어둠이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그 지금 저의 상황을 묵상하다 보니까 가장 제 마음속에 소망이 되는 찬송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곧 오겠네 오겠네라고 그 선포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이 선포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벅차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후렴에 맞추어서 내가 정말 여기 많은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싶은 나의 마음을 가사로 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앞에 가사를 붙이게 되었는데요. 서로를 좀 격려하면서 이번에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치 않은 찬양일 수 있지만 함께 하자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또 여긴 특히나 장신 공동체 우리가 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 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의 앞길이 어두워 보이고 나의 앞으로의 사역이나 삶이나 많은 것들이 참 좌절스러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빛이 비춰올 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힘냅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시간 고백할 때 우리 옆에 형제자매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시라 짐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어둠 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시라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함께 우리 어둠 밤 이겨내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22년 4월 달에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도시에 대략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배 인도를 부탁받았을 때에는 별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민자로서 살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민자 아이들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아 대충 이런 아픔들이 있겠고 이렇게 예배 드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의 생각은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참 밝았어요, 나름. 그래서 너무 행복한 예배 모임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과 그 어른들이 이제 예배 준비하기 전에 다니면서 이 아이들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과 미국에 있으면서 이민자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록 아시안이지만 거기서 지내는 게 딱히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거기서 새롭게 유럽 아이들과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그 라이드를 해주셨던 그 집사님의 따님은 2년간 실어증에 걸려 있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는 수찬이랑 그 친구는 거의 한 3개월 내내 방을 나오지도 않는 게 참 빈번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전혀 소속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이 유럽 아이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다른 종족, 완전 다른, 완전 아웃사이더로 겉돌 수밖에 없는 학창시절을 보낸 아이들의 마음에는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인해서 간 유럽이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업 혹은 사역, 다양한 이유로 그곳에 있다 보니까 왜 내가 이곳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청소년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컨퍼런스가 3박 4일 동안 열렸는데 첫 번째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의 주제는 The Calling, 부르심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있는가에 대한 콜링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좀 해주자, 그리고 이렇게 집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이제 교제하고 만나보면서 마음에 너무 아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공감해 줄 수도 없고, 내가 그걸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아무것도 없구나. 나 여기서 왜 지금 예배인도 한다고 앞에서 이렇게 번지르게 있지만 사실상 아무런 공감도 해주지 못하고 소통도 못 해주는데, 그런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첫 번째 날 저녁이 지나고 둘째 날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곡을 하나 써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2층 난간에 서서 이렇게 기타와 함께 핸드폰을 들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나누고 싶었던 성경 구절은 딱 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말했던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이라는 그 빌립보서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이사야서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벌스와 후렴구를 그 자리에 써서 그 아이들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땅과 또 곳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곡으로 많은 위로를 얻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로 이제 불려서 하나님께 호출받아 오신 전사님 모든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 같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분이 기억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그 귀한 사역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달려 나아가는 모든 전사 여러분들, 또 우리 교수님들,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시네.
될 곳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 늘 어떤 곡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는 편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멈춰져 있는 저희가 하나님 제가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2021년 6월 마지막 주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찬양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 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가 읽고 있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책을 중간에 펴서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나에게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 제일 첫 번째 떴던 이제 추천 동영상에 이제 스팀 펄틱이라는 목사님의 짧은 설교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클릭해서 듣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이 왠지 하고 보니까 역시나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저에게 하루 세 번이나 말씀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내가 곡을 쓰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곡을 써내려 갔습니다. 벌스를 쓰고 이제 후렴구를 쓰고 그리고 그게 맞춰서 멜로디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 곡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곡이 구수하고 구리고 한 70년 80년대 우리 선배님들께서 고백하셨을 것만 같은 그런 멜로디 라인이 참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7월 첫째 주에 여기 장신대에서 딱 100명만 그 당시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100명만 뒤에 모셔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를 좀 홈처럼 꾸며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팅하려고 올라가려고 준비하면서 저는 그 멜로디를 다시 한번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팀원 중에 두 명이 다가와서 이거 혹시 예배 때 나누면 어떻겠어요? 라고 나에게 질문을 했고 저는 그거에 그럼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와 세팅을 하고 곡을 이제 알려주고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앞에 시작할 때 한번 나누고 시작할 것 같아. 여전히 저는 저 그 곡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나누고 지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곡을 또 사용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단기간에 영향을 주는 곡이 없을 정도로 크게 사용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저의 교만을 많이 깨신 것 같아요. 내가 좀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나아가야 세상 사람들에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트도 힙하게 찍어야 되고 신스도 정말 끝내주게 나와야 되고 가사도 조금 너무 하나님 드러내지 말고 살짝 바꿔서 사람들이 들을만하게 만들어서 갖다 줘야 세상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거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곡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보여주시는 게 저희 이때까지 인기 급상승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인기 급상승 영상에 이 영상이 올라감과 동시에 일반 차트에까지 이 곡이 올라가면서 지금도 가끔씩 제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저를 태그해서 욕과 함께 기분 진짜 뭐 같았는데 이 곡 들으니까 마음 좀 편안해지 막 이런 스토리를 막 올려주세요. 그걸 보면서 실화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사실 가장 아름다운 분을 이미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욕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도 충분히 아름답다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아름다운 분을 가장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그걸 듣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간증들이 있지만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곡을 나눌 텐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양한 곡들과 함께 여러분과 나눴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